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기자단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전시를 맡은 김동식입니다. 전시장에 와서 보니까 카간의 금관이라는 유물이 굉장히 화려하고 인상적이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금관은 빌게 카간이 직접 썼던 것은 아니고요. 빌게 카간이 사망한 이후에 그를 추모한 사당에 모셔졌던 그런 금관입니다. 돌굴 제국에서 카간은 이제 신의 아들로 이제 추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 고대 유목 제국에서 다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그 빌게 카간과 함께 돌굴 제2 제국을 이끈 빌게 카간의 동생 킬테킨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킬테킨의 두사 그리고 킬테킨이 사망하고 난 이후 빌게 카칸, 킬테킨 형이죠. 빌게 카칸이 킬테킨을 위해 세운 그 비문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자세히 유념이 보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몽골 제국과 칭기즈칸의 후예들이라는 주제로 또 영상이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언제까지죠? 빨리 보러 오시고요. 네, 7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러면 전시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번 전시는 7월 17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아직 많이 남았죠? 네. 그렇지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늦어요. 그래서 빨리 보러 오시고요. 네, 7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